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 오늘 주가가 4.29% 상승을 했는데 왜 오늘 4.29% 상승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오늘 엔비디아가 왔다갔다 지그재그 했는가? 기사 출처는 모틀리풀이고 4월 18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반도체 거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2% 이상 월요일 아침에 올랐다가 또 오후에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다가 결국에는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본 것처럼 4.몇%로 해서 마감이 된 것. 그렇다면 왜 마감이 되었는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현재 방향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만기가 가장 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8%를 넘어 4년 만에 최고 수익률로 오르는 등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지난 52주 동안 상승한 38%에 비해 2.8%, 정확히는 4.몇% 상승은 큰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그나마 선방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게 거의 리스크 프리 무위험 투자에 가까운 것이라서 이제 이것을 금리가 오르면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험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한 기술주에는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4%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금리 상승을 들 수가 있고 교차하는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보아야 할 건데 TSMC의 실적 보고에서 이제 이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죠. TSMC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 예상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주당 $1.4의 이익과 매출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TSMC가 잘 나와서 이제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지렛대가 아니고 반영을 해서 엔비디아도 보는 거죠. 엔비디아가 주력 GPU 생산을 TSMC에서 하잖아요. 자, 본문을 읽어보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회사 고객과 계약한 제조사 TSMC로 반도체 업계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4월에 TSMC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이는 다음 달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에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SMC의 어닝이 좋았으니까 다음 달에 발표할 엔비디아 좋을 것 같아서 엔비디아도 올랐다 이 말이네요. 하지만 엔비디아 투자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TSMC는 2분기 매출이 분석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약간 못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중한 예측은 TSMC의 주가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비슷한 예측이 다음 달 엔비디아의 주식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엔비디아도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네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은 여기까지 정배열로 갔다가 역배열로 간 다음에 다시 여기를 보면은 크게 보면 횡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는 하락 추세에 대해 있는 거죠.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이 오늘 4.29% 올랐다고 해서 막, 야, 좋다 하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기사에서 좋은 이야기를 막 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더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많이 오르려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다음에 바다에다가, 그러니까 물에다가 주먹을 쾅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다. 또한 일봉으로 봤을 때, MACD 데드크로스 하고 계속 가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데드크로스 후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레이터에서도 하락 진동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보고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추가 매수는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 마음이 인간 마음이 이제 이럴 때 정도 오면은 아 이게 좋은 기업이구나 싸졌다 해서 사고 싶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현재는 매수할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차트 분석은 제가 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서 투자는 본인 판단 하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